말씀 가운데 교수들 자인 앞에의 창립 20주년 국민법회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밖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장님을 임하셨던 대법사이신 무비컨 선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귀한 자리입니다. 사경심심이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니 입장을 읽겠습니다. 먼저 부산 교수불자 연합회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교수 여러분들의 그 생활을 잘 이해하셔서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그 고충을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자리에 참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처음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들어보니까 더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뭐 불교에 대한 지식이야 아마도 저보다 더 낫지 않을까 평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 불교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세상에 너무나도 그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참한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 제가 작은 책자지만은 이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불교가 요약되어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사회나 크게 다를 바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근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인간 존중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생명에 대한 그런 그 존엄성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너무나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을 해서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데 온갖 불행을
자초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참 불교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깊고 아주 올바른 그런 그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한다면은 그렇게 목숨을 함부로 없애거나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다른 어떤 그 명예나 어떤 물질과 바꾸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는 늘 불교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 찬탄하고 받드는 그런 풍조가 좀 세상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존중하는 것은 세상에는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부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인이고 그 진정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깨뜨려 보는 데 있고 또 나아가서 모든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깨뜨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받들고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그 발달한 대승불교 불교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표현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내지 선불교에서 보면은 한결같이 인간을 부처님이라고 조금 더 지금 현재 이대로 조금 더 부처님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그 가르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뭐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고 또 인간을 뭐 온갖 그 업장이 많은 중생이고 하는 그런 그 방편의 가르침도 사실은 많지만은 그것은 학원기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궁극적 차원에 있어서는 그대로 현재 이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입장이 말하자면 불교의 궁극적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종교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종으로 생각한다든지 정말 무가치한 존재, 정말 죄 많은 인간, 정말 하잘 것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런 어떤 그 이웃 종교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들어보면 끊임없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옛날 그 뿌리라고 하는 그 흑인들의 생활,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를 팔려와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행을 했었어. 참 인기가 아주 대단했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사왔는데 이 노예가 자꾸 도망을 가니까 그 노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끼로 발목을 자릅니다. 발목을 잘라놓고 그 사람은 그야말로 거의 사경을 헤매도록 만들어놓고는 들어와서 이 주인은 거실에 와서 아주 평화롭고 편안한 얼굴로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모두가 같다고 생각하고 성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인간을 보는 그런 그 이해의 각도에 있어서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이
서양 종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하나의 종으로 정말 돈보다도 무가치하고 명예보다도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소위 그 서양 사상의 기제가 돼서 오늘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쳐가지고 정말 뭐 모두가 그런 그 알게 모르게 그런 그 서양 사상이 만연해 있어서 심지어 불교인까지도 뭐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그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가르침을 두고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저 수박 거닳기식으로 불교를 믿고 수박 거닳기식으로 불교를 알고 그저 절에 다니고 행사에 그저 참석하고 무슨 초파일이나 무슨 일에 그저 불교인이라고 이렇게 얼굴 내고 하는 그것이 불교인으로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저 물질물명과 더불어서 서양의 그런 그 인간을 정말 어떤 특정인의 종으로 아주 하찮은 존재로 보는 그런 그 풍조가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다고 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찌 사람을 그렇게 발을 잘라놓고 성경을 보면서 편한 그런 얼굴 모습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만연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 시대에 턱 필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고 있는 우리 불교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널리 이해가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세상을 개도해가는 하나의 정인적인 그 주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뭐 불자로서의 그 숫자라든지 또 앞서 누가 말씀하셨듯이 비불자들이 불교적 경향보다는 오히려 천주교적 그런 그 우호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래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는 보다 더 사회적으로 이 인간 존중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불자가 불교 사상에 의해서 널리 가르침으로 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말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기업체 회장이 자살을 하고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시장이 자살을 하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헌신적 버리듯이 그 소중한 한 번뿐인 그 생명을 그렇게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어떤 사형수의 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형 집행일을 며칠 앞두고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고는 내가 저 벌레가 되어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작은 벌레가 되어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형수의 시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그 시를 하나 더 소개하면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기증하고 싶은데 기증하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형수의 눈이라고 해서 가져갈 사람이 없다. 얼마나 그 사형수가 가슴 아프겠습니까? 뭐 이런 시까지 남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인간에 대한 진정한 그 이해를 제대로 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인이고 인간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건 성인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가치를 이해 못한 사람이 무슨 모든 존재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존재에 대한 실상을 꿰뚫어 보는 것은 이건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불교는 다행히 참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 분의 그 큰 희생으로 큰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그런 그 가르침을 남겨서 정말 우리는 해야 할 공부가 산적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 인간 존중의 입장, 불교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가, 부처님만 경전에서 이렇게 했는가, 아니면은 또 그 후 다른 성인들, 다른 깨달은 분들은 또한 정말 불교적인 안목에서, 깨달음의 안목에서 사람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보았는가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아주 작은 책자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래서 이걸 이제 수만 권을 찍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배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돌아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례에 보면 그쪽에 법화경의 인불사상, 이게 사람인자 부처불자예요. 사람이 곧 부처다. 무슨 수행하고 깨닫고 참선하고 뭐 기도하고 어떤 그 수행을 얼마만치 해야만 부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유치원생들에게 그저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현재 그대로 조금도 부처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법화경에서 밝히고 화엄경에서 밝히고 그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제 증거를 이제 그 제가 법화경과 화엄경을 간단하게 추려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천하의 유명한 달마 대사는 인간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것이 이제 달마 스님의 인불 사상입니다. 또 한국 불교는 달마 스님 영향도 크지만 육조 해능 스님의 사상이 또 상당한 그런 그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의 인불 사상, 마조 스님의 인불 사상, 임제 스님의 인불 사상, 영령 스님의 인불 사상, 내려와서 근세 성철 스님의 인불 사상까지 이렇게 쭉 살펴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시의 인불 사상,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국사가 의미하는 것, 그 역시 인불 사상입니다. 다보탑과 석가탑으로서 불국사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 다보라고 하는 것, 만을 닫자, 보배 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인간의 본성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옆에서 석가탑이 그것을 개발해냈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뜻에서 석가탑과 다보탑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서 다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금은 보화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화강석으로 다듬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탑이 다보탑입니다. 인간이 아름답게 조각할 수 있는 한껏 만든 것이 그건데 그건 무엇, 왜 그렇게 했느냐. 인간의 내면을 제대로 이해하기로 하면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다 한번 구조물로 형상화해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다보탑입니다. 그 두 개의 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을 이렇게 지상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사찰 불국사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도 그 속을 이해한다면은 정말 불교를 이해하는 길이 되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우선 성철 스님 근세 이제 국민 선사 성철 스님의 인불 사상을 보면은 제가 많은 그 선지식들을 뭐 교학 쪽의 선지식이라든지 그 선불교 쪽의 선지식이라든지 제가 친견할 수 있는 선지식은 우리나라에 다 친견했습니다. 그 정말 성철 스님은 불교 공부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정말 청명하고 영리하신 분인데 그런 그 머리로서 불교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 공부를 제대로 또 정리해서 표현할
한 분도 역시 선출생이에요. 그 은세 우리나라에서 그만치 청명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공부한 것을 제대로 정리해낸 분은 역시 가장 아주 대표 선사다운 그런 그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어요. 그 스님께서 1986년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어에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천년은 한 뿌리라고 제목을 하면서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을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사형을 언도받을 사람들도 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할 그런 그 중재자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첫 대목에 그 사람들을 열거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을 당신들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선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의 궁극적 차원을 보는 그런 안목에서 보면은 선이다 악이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저 바다를 보는데 위에서 출렁이는 물결만 보고 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다에는 무궁무진한 보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깊은지 모릅니다. 또 바다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출렁거리는 물결만 가지고 바다라고 하는 것과 또 같다는 거예요. 선악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이라는 것을 맨 첫 구절에 실었어요. 아주 의도가 있습니다. 또 술집에서 웃음 파는 엄숙한 부처님들, 술집에서 웃음 파는 사람들 아마 성철스님은 그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아마 열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람으로 순서를 그 한 구절 한 구절 순서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생신이 축하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뭐 직업에 대한 차별은 두질 않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수준에 맞춰서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눈을 뜨고 보면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 없는 부처님들, 그 다음에 꽃밭에서 활짝 우는 아름다운 부처님들, 구름이 되어 둥둥 떠 있는 변화무상한 부처님들, 물속에 헤엄치는 귀여운 부처님들, 교회에서 찬송하는 그 경건한 부처님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불교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불교의 차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아마추어들이 뭐 불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러고 있는 거지, 프로 단계에 가면은 불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런 차원을 벗어납니다. 지금 부처님이라고 할 만한 스님이 대만에 정엄 스님이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한 스님 내가 못 봤어요. 그 스님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없는 지역이 있어서 예배 잘 보라고 교회를 지어준 스님입니다. 그 정도 되면요, 그 정도 차원에 이르면은 불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거 떠납니다. 진정 불교인인 거예요, 그게. 진정 부처님의 마음이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부처님, 스님이라니까. 불교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 스님들은 솔직하게 크게 내놓을 만한 스님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과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스님은 정말 한 가지 참 자랑스러운 것은 저는 다라이다마 스님도 자랑할 만하고 틱나칸 스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아주 세계적인 성자 있으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만의 정음 비구니 스님 73세 된 그 스님을 더 자랑하고 싶어요. 어떤 불교인이 아무리 다라이다마를 하더라도 기독교 인들에게 교회 지어줄 정도는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티나칸 스님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정도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님은 지금부터 한 40년 전부터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봉사, 구국군난단체, 봉사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지금 무려 60개국에 500만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단체, 그 다음에 뭐 천주교 단체, 기타 아주 재벌들이 운영하는 자선단체, 저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큰 자선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재벌들이 운영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자제공덕회가 제일 큽니다. 제일 기동력 있고 문제가 생겼다 하면 즉각 투입해요. 위에서부터 결제가 필요 없습니다. 결제받고 자시고 없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 보는 즉시 연락해가지고 본인부터 그 자리에 가서 구호활동을 펴입니다. 대만에 1993년도인가요? 96년도인가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시골 학교가 뭐 수천 개가 무너졌는데 이 단체에서 이 스님 혼자 70개 학교를 지어줬어요. 70개 학교. 뭐 저기 9.11 사태 때도 이 자제공덕회 회원들이 제일 먼저 구호활동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두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거 인간을 위한 그런 거 봉사활동 내지 자비실천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분은 일찍이 법화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법화경을 공부해서 그것도 어떤 거사분에게 스님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사분에게 법화경을 공부해서 바로 인불사상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상에 의해서 이 스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로 그 부처님 입장이 돼서 관세음보살 입장이 돼서 바로 구호하는 그런 그 노력을 지금도 아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관세음보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입니다. 우리가 관세음을 부르는 것은 사실은 관세음보살에게 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다. 이거는 유치원생 입장에서 최하근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고 중간근기는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삼매에 들어간다. 요건 이제 선하고 같은 선불교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가 관세음보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 해서 내 속에서 잠자고 있는 관세음보살을 두드려 깨우는 일이야. 잠자고 있는 관세음보살을 일어나라고 깨우는 일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만 깨면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스님은 정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 경전에서 표현된 관세음보살보다도 훨씬 더 관세음보살 다운 그런 그 구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참 그런 분이 있어서 정말 불교가 자랑스러운 거죠. 그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무슨 고준한 그런 거 선도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도 정말 불교의 그 저기 저 미물 벌레까지도 사랑한다는 그 불살생의 그런 그 가르침이 좋다고 자랑을 하다가 어떤 천주교인에게 그것도 수녀에게 그렇게 넓은 자비를 가지고 있는 불교가 세상에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에 무슨 보탬이 됐습니까? 하는 이 촌철살이 무서운 이 한마디 말씀에 아주 뿌리 났는지 발심을 했는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아주 높고 높은 선돌이 대승불교의 이치 색적시공 공적시세 그거 다 공허한 소리예요. 정말 바로 고통받고 힘들고 그늘진 곳에 그게 불교인이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그거 분별하지 말고 그런 거 차원 그런 거 떠나서 그들을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거, 것이야말로 진짜 이게 참나온 진짜 불교죠. 그래서 이 인불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신을 구축하도록, 예, 과거의 불교에 대한 많은 성인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 우리는 그대로 부처로 알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거두고 보살피고 돕자 하는 그런 그 뜻으로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리 교수불자는 뭐 정말 불교의 최고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고 최고의 그 지성인데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의무가 막중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불교 공부를 학생들에게 많이 시켜야 되고 그 시킴으로 해서 불교 사상이 세상에 좀 많이 퍼져서 제발 그 무고한 생명 그 명예가 뭐라고 벼슬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그 소중한 생명을 그냥 사정없이 그 버리고 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세상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일에 일조를 하는 그런 불교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대할 때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선정 후교라. 먼저 정을 앞세우고 가르치는 것은 뒤로 하라. 그리고 옳다 그러다가 별 의미 없습니다. 화목이 제일이에요. 뭐 부부 사이나 가정에서나 친구 사이나 학교에서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들 잘 모른다고 화낼 거 없어요. 잘 알고 모르고 아무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아주 융화, 화목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가르침도 또 불교의 그 말씀도 먹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정후교다. 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화목과 화합과 융화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바로 안다, 잘못 안다, 옳다 그러다 그건 보지 않습니다. 융화를 앞세울 때는 그런 옳고 그런 것은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게 별 문제 아니에요. 옳으면 뭐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좀 옳다 그러다 가지고 그저 아상 내세우고 그저 내가 맞다 니는 틀렸다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좋던 화목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옳은 게 가치 있습니까? 화목이 친화 융화가 가치가 있는 있습니까? 이건 뭐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옳다 그러다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정말 융화가 가치 있는 것이고 화목이 가치 있는 것이지. 예. 짧은 시간에 뭐 앞에서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행한다고 해봐야 본래의 장소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데 도착하게 됩니다. 어떤 수행을 하고 뭘 해봐도 역시 본래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걸 우리 소위 그 행행본처요 지지발처라고 아무리 어디까지 이르러 갔다 뭐 큰스님이다 도인이다 부처다 뭐다 보살이다 하는데 이르러 가도 역시 출발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우리가 할 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제대로 불교를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은 20주년 기념이고 해서 달리 불교 이야기를 길게 할 상황이 아니고 또 교수님들 뭐 불교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것이고 오늘 법회 일정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